안녕하세요. 저도 대용량 파워뱅크를 갖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이게 삼성 건데요. 삼성 리튬이온 배터리. 여기 각셀 하나당 100암페어짜리고요. 총 12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씩 붙여가지고 3S 구성을 할 거고요. 총 용량은 한 400암페어 정도 나와요. 400암페어 정도 되면은 전기는 넉넉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제가 BMS를 주문을 했는데 BMS가 아직 안 와서 지금 제작은 못 하고 있어요. 주문한 부품이 오는 동안에 충전기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작 주행 충전기예요. 현재까지 제가 납산 배터리를 쓰고 있어서 자작 주행 충전기를 만들기만 하고 사용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 주행 충전기를 가정용 어댑터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시는 게 이런 12V 어댑터인데 얘는 보면은 4.16A 지원이 돼요. 네, 이게 지금 30A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가정용 어댑터로는 사용을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0A를 지원할 수 있는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이게 뭐냐면 PC용 파워 서플라이예요. 보시면 스펙에 12V 지원이 되고요. 이선 중에 보면은 이 노란색 선이 12V거든요. 그 12V 2채널짜리고요. 2채널 모두 합치면 36A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조를 좀 해서 이 노란색 선만 12V만 지원되게끔 할 거고요. 총 36A까지 지원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작 주행 충전기 쪽으로 12V 36A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여기 개조를 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까 파워뱅크 리튬이온 파워뱅크 400A짜리를 최대 30A 정도로 해서 꾸준하게 충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차량용 주행 충전기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게 뭐 최대 30A 정도뿐이 안 되다 보니까 차량에서 400A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충전을 해서 캠핑 갔을 때 사용하게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PC용 파워 서플라이 통해서 주행 충전기 통해서 리튬이온 파워뱅크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빼고는 다 잘라버릴게요. 서플라이를 개조를 하실 때 그냥 이 전기만 연결한다고 되진 않고요. 초록색 선을 마이너스 라인에 연결을 하셔야만 스위치를 켰을 때 전기가 들어와요. 출력선을 이렇게 두꺼운 걸로다가 연결을 했고요. 일단 전원 연결하고 전압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거 닿는데요. 안에 쿨러에 좀 선이 닿는 것 같아요. 다시 뜯어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전원을 켜볼게요. 일단 잘 되고, 12V 잘 나와요. 주행 충전기를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배터리팩 3개만 해가지고 12.6V에 맞춰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12.7V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직렬로 연결해서 지금 30암페어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스트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제가 요 리튬이온 배터리 12개 있는데요. 이거 BMS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오는 대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